레드카페.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신 분,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뮤지컬을 강추합니다.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뮤지컬 Let Me Fly의 두 배우 김지연 씨, 홍지 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분 이렇게 뵙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뭐 진짜 얼마 전 TV에서 봤는데 네. 이렇게 실물로 나오시네요. 예. 자 우리 지연 씨부터 자신의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뮤지컬 Let Me Fly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리 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도 뮤지컬 Let Me Fly에서 정분이 역할로 출연하고 있는 배우 홍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두 분이 너무 여리여리해서 잘 나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잘 나르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네, 지희 씨는 처음이라고. 네, 저는 오늘 진짜 처음, 태어나 처음 라디오. 저는 지난주에 한번 해서 네, 처음 한번 면했고요. 조금, 조금 그래도. 네, 뭐, 지희 씨보다 예. 제가 좀 예. 여유가 있네요. 어떠세요? 최파타 처음 나오셨는데 지금 기분은 분위기는 뭐 좀 긴장 아니면 아, 괜히 나왔다 뭐. 아니, 예. 되게 약간 라디오는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정말 이 생방송의 어떤 이 긴박한 어떤 박진감 예, 어 근데 예. 그게 너무 좀 신나고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 라디오를 정말 제가 듣던 방송인데 네. 앞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야, 영광입니다. 무대 체질 그렇죠? 맞아요. 원래 이렇게 막 이런 데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긴장감을 즐기는 거야. 라이브함을 예, 즐기는. 무대가 그렇죠. 하긴 뭐 뮤지컬 두 배우님. 네. 우리 지희 씨는 어때요 지금? 아 저는 사실 오는 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아, 예. 막상 오니까 네. 좀 이 공간이 되게 따뜻하고 밝고 이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앉으니까. 무대 체질. 천생 배우다. 천생 배우다. 네. 5345님이 두 분은 평소에 라디오는 즐겨 들으시나요 하셨어요. 네, 저도 운전 운전하면서 네, 정말 라디오 자주 들어요. 네. 네. 라디오를 작정하고 들으면 꽤 재밌어요. 그쵸. 예. 근데 또 안 듣게 되면 또 한참 안 듣다가 네. 또 라디오에 이제 어떤 그 매력이 좀 빠지면 계속 찾아 듣고 하죠. 네. 지희 씨는 어떠시면 저는 어릴 때 그 저희 세대는 라디오 정말 세대라서 예, 예, 예. 저도 그 카세트 테이프 그쵸. 아 카세트로 그 라디오 많이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라디오 많이 들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 라디오는 없어질 것 같아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점점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라디오는 없어질 수가 없다 네. 막 이런 맞아요. 진짜 딱 생각이에요. 그 소리로만 듣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6390님이 이거 우리 지희 씨가 소개해 볼까요? 아, 네. 예. 와 지희 배우님 갯마을 차차차 초이 역할 배우님 나오셨네요. 처음에는 극 중에서 인규진 씨랑 커플 되나 싶어서 살짝 미워했는데 오해가 풀리고 나니 너무 사랑스러운 역할이었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지 씨 예쁜 모습을 다 봐야 하는데 네. 지금도 저희가 예, 다 이제 투명하게 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그래도 뭐 그 느낌이 화사하게 화사하게 되어 나오네요. 자, 7532님은 네. 아 지연 배우님 연극 프라이드랑 오만과 편견 보고 정말 팬 됐었는데 뮤지컬에서 노래하는 지연 배우님도 너무 궁금해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꼭 보러 오세요. 뭐 사실 두 분은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일단 우리 김지연 씨 최근 종영한 드라마 39에서 굉장히 러블리하고 매력 있는 모태솔로 장주희 역을 맡으셨었고 네. 예. 그래서 뭐 얼굴 딱 보면 아! 막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희 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네. 인교진 씨의 첫사랑 네. 유초희 역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죠. 네. 정말 첫사랑 같이 생기셨어요. 맞아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지연 씨는 또 다가는 이 배역이 또 그렇게 가지만 되게 이제
매력 있는 모태솔로 네. 역할. 네. 네. 정말 잘하셨고. 네. 사실 두 분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는 오, 뭐 굉장히 신선하다, 뭐 누구지 하지만은 뮤지컬 연극을 많이 하신 분, 지연 씨는 18년 차, 네. 지희 씨는 13년 차. 네. 그래서 일명 대학로 여신으로 불린다고요. 이야, 이런 건 쑥스럽나? 네. 대학로의 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요, 저도 예전에 대학로를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예, 여신으로 충분히 인정해요. 사실 우리가 막 여신? 왜 여신이야? 이러는데 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아유, 여신이에요, 여신. 네. 여신. 그럼 두 분은 감사합니다. 뭐 친하시죠? 저는 네. 사실 네. 제가 이제 뮤지컬 데뷔를 했을 때 언니랑 같이 했었어요. 네. 저희 데뷔 작품을 같은 맞아요. 역할이었는데 네. 이제 언니는 이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선배님이었고 저는 그때 딱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처음 무대 경험을 했을 때였는데 이제 첫 경험이 엄청 그 강렬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언니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지은 언니. 정말요? 그 특별함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작품에서 만나니까 또 너무 좋고 이제 진짜 어렸을 때 막 새내기였을 때 모습에서 좀 더 성장해서 언니랑 또 같이 연기를 하니까 느낌이 엄청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지연 씨는 지희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진짜 네. 그 저희가 이제 김종욱 찾기라는 뮤지컬 네. 할 때 만났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때 조금 몇 번 했었던 상태였고 정말 이렇게 되게 그 저 어린 여자 배우가 이제 이번에 캐스팅 됐대 너무 예쁘대 막 다 걱정하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예쁘대가 진짜 왔는데 네. 너무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 예쁘고 근데 노래도 너무 잘하고 세상에.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어릴 때 저렇게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지희 씨는 되게 그때도 되게 성실하고 되게 성숙하고 자기 그 맡은 걸 진짜 되게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그때 얘기해보면 너가 그때 그렇게 어렸었나? 막 이랬는데 그 정말 처음 인상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진짜. 근데 지연 씨도 되게 성실하고 막 네. 자기 역할 잘하실 것 맞아요. 같고 근데 막 지희 씨 너무 예쁜 막내가 들어왔대 했을 때 왜 걱정이 앞섰어요? 에? 아, 그렇죠. 나이가 많으니까. 어쨌든 나이가 많으면 그게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공이사구님이 네 우리 지연 씨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지연 배우님 드라마 39에서는 음치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뮤지컬 배우라는 거 알고 완전 반전이었어요. 음치처럼 노래하는 거 힘들진 않으셨어요? 키키.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그 이제 드라마에서 그 예. 그때 뭐 그 저희 노래방에서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노래하는 예. 장면이 있었거든요.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불렀어.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지연씨가 부르면 자, 아, 네, 자.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나라 따따따따따 떠나 버버버버버버려. 정말 이상하게 왜 자기를 딱 부러지게 하고 모든 게 딱 정리되고 이런 이제 모태 솔로들이 꼭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반전 매력을 맞아요.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 노래까지 잘하면 막 조금 멀어질 것 같은데 네. 노래 너무 못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네. 그런 러블리한 매력이 본인은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 자신감까지 있어서 일동까지 아유 배우시네요. 바로 또 두 가지 버전을 네. 살짝 긴장이 됐네요. 이 노래를 되게 음치로만 연습해서 예. 제대로 불러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연습을 뭐 해야 되는구나. 네. 그 음치들의 특징이 좀 이렇게 네, 불안해서 진짜, 흔들리는 예, 목소리가 음이 안 맞고 피치도 예. 안 맞고 막 약간 가는 소리라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연습을 하신 거구나. 네, 네. 예.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존재감 있는 두 분이 자 뮤지컬 Let Me Fly에서 네, 멋진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벌써 공연이 시작이 됐네요. 네, 네. 3월 22일부터 네 시작을 하셨고. 네. 6월 12일까지 공연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6월 12일이라고 해도 뭐 금방 끝나죠. 맞아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아 6월까지 한데 나중에 봐야지 하다 보면 끝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야 되고. 오셔야 됩니다. 네. 뭐 주말에는 관객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저 사실 연습할 때 연습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저희끼리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서 네. 아, 우리끼리 너무 재밌으면 안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재밌으셔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농담처럼 하곤 했는데 네. 막상 이제 공연이 시작된 지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한 달 딱 되면서 이제 관객분들의 반응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너무 행복해하시고 저희보다 더 많이 울고 웃어주시니까 아, 네. 네, 오히려 그거에 힘을 더 많이 받아서 공연하고 있어요. 사실 막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재밌고 즐거우면 그게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이 되죠. 네, 네 맞아요. 친애들끼리만 재밌고 관객이 재미없고 이런 거는 못 봤어요. 네. 함께 진짜 아, 즐거워요. 네. 근데 이제 제목을 들었을 때 Let Me Fly 뭐 되게 막 이렇게 유명한 그런 극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창작 뮤지컬 네. 초연이라고 하는데 네, 네. 오 너무 놀랐어요. 네. 자 어떤 극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 Let Me Fly는 그 두 인물이 나와요. 춘하먼이랑 박정군이라는 그 두 젊은 이제 청년과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 청년 남원과 정군이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우리 서울에 가서 꿈을 이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잠을 자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1969년도 배경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2020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남원이가 일어나 봤더니 정군이는 간 데 없고 웬 70살의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와이프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 지현 씨예요?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노인 할머니인데. 정군이는 네. 우리 지현 씨고. 그래서 이제 이 남원이란 청년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본인이 아 과거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굉장히 고분분투하면서 생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프닝. 네 그런 공연이에요. 그러면 그 청년의 뭐 청년 남원이도 보고 70대 남원이도 보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70대 할머니랑 네 있고 아. 정분이는 젊은 정분이가 나오고요. 그것도 너무 잘할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히게 예, 할머니 연기를 또 하시거든요. 잘할 것 같아. 지금 보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아니 아까 그 음치 버전이랑 맞아요. 그 버전이 다르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예. 할머니. 70세 할머니면 일단 어떻게 발성이 되나요? 대사 한 번? 거의 뭐 대사 거의 뭐 아유 뭐 이렇게 정말 힘 풀고 회영감 회영감 정말 몸에 거의 모든 긴장과 힘을 다 풀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약간 그 정도 톤이 돼야 그 노인의 호흡이 지금 벌써 눈빛까지 노인이야. 맞아요. 맞아요. 눈도 잘 안 떠요. 눈도 잘 침침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지혜 씨가 남원의 첫사랑 네. 정분. 네. 그 청년은 그 70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미남은 아니세요? 70세 할아버지요? 예. 글쎄요. 저희 보면 괜히 막 추남원 그거나 지금 막 정분 막 이러니까. 추미남이 됐어요. 그럼 이제 분장도 할머니 분장도 하고. 네. 네. 20대 그건 안 나와요? 네, 그거는 여기 젊은 정분이들만 예쁘게. 네. 저희는 할머니로만 나옵니다. 분장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근데 뭐 저희 분장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그거 하면은 정말 너희... 이렇게 예, 탈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장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그래요? 않아요. 네, 한 30분 정도? 그래서 근데 그거를 딱 그 분장을 받고 나면 정말 그 정말 없던 자신감도 딱 생기게 해주시는 그렇죠. 예, 예. 분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저희는 그냥 딱 하면 정말 나이 들은 할머니 모습으로 딱 돼 있어요. 아니면 그 가발은 머리. 안 쓰고 저희 머리에 이제 흰 칠마. 흰 칠을 이제 뿌리려고. 근데 요즘 70대 할머니들 또 저렇게
맞아요. 차분하게 저 젊으세요.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냥 막 또 파마도 하고 네. 막 커트도 하시고. 그 저희는 70대인데 사실 연기하고 있는 느낌은 거의 사실 80대에 그러니까, 가까운. 좀 이제 시골에서만 예. 사신 70대 할머니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을 많이 하시는 근데 이제 할머니. 막 땀 흘리고 그러면 이렇게 막 주름이나 이런 게 지워지지 않아요? 저희는 안 지워져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사실 그 이 극 중에서 막 격렬한 사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사실 그 할아버지 하는 노인 남원 역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작들이나 그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중에서 유독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은 정말 중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민망할 정도로 청년이 돼 있어요. 네, 민망할 정도로 뭐야 나만 할머니 얘는 주름이 다 어디 갔지? 중간에 들어가서 수정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렇구나. 약간 그때 약간 순간 되게 작아져요. 예. 나만 갑자기 아니면 연하랑 결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주희 씨가 지난 주말에 렛미플라이 공연 보고 왔는데 처음엔 즐겁게 보다가 마지막에 눈물도 났습니다. 마냥 행복한 뮤지컬인 줄 알았더니 감동의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두 분도 공연할 때마다 눈물 때문에 연기가 힘들지 않나요? 아까 이제 그 관객분들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뭐 감동도 받으시고 네. 눈물도 흘리신다고 했는데 그냥 느낌에는 렛미플라이 하니까 막 뭐 춤도 있고 뭐 막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눈물이 그러면 매번 이제 또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정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앞에서는 굉장히 밝고 씩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공연 뒤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 솔직한 마음을 좀 털어놓으면서 정분이가 사실 극 중에서 19살이거든요. 굉장히 철이 들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어린 아이의 마음이 솔직하게 터져 나오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런 넘버도 있고 그때 이제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었던 게 관객석에 이렇게 관객석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저번에 공연을 할 때 좀 앞열에 중년의 부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앞열에는 그렇게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앞에 앉아서 너무 따뜻한 눈으로 딱 보시는 게 순간 그냥 스치듯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맞아요. 또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게 공연을 할 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지만 관객분들 보면서 또 눈물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관객이 만들어가는. 네. 관객이 맞아요. 진짜 완성해주는 그 힘이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그런 따뜻한 시선에 굉장히 힘이 나거나 네. 근데 또 뭔가 막 배우만 나오면 밑에 팜플렛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좀 뭐지? 뭐야? 주무시고 계시고 세 번째 저 사람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꽂혀가지고 막 맞아요. 예, 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와, 그 뮤지컬 Let Me Fly 넘버 홍지희 씨, 신재범 씨가 함께 부른 세상은 변해가 한번 네. 들어볼 건데 이 넘버는 어떤 신에서 부르는 건가요? 이 넘버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정분이와 남원이가 같이 이렇게 밤에 꽁냥꽁냥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달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남원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제복장학원에 시험을 봤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둘이 같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주 신나고 네, 너무 네. 네.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홍지 신재범의 세상은 변해가 들으시고 잠시 후 4부에도 두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궁금한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말할 수 있어 가슴이 터질 듯해 화정
최아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아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됐습니다. 최파타 레드카펫 뮤지컬 Let Me Fly의 두 배우 김지연 씨, 홍지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뭐 두 분은 뭐 어디 가면 외모로는 안 빠지신 분이잖아요. 많이 빠져요. 참네. 점점 빠져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빠져요? 네? 점점, 아, 어제도 제가 네.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네. 우리 다 너무 쌩얼로 나온 거 아닌가 서로 다들. 아니 근데 쌩얼도 너무 예쁘시니까. 어울리는, 네,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연 씨가 묘하게 웃기실 것 같아. 언니 진짜 재밌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꿈나무예요. 예. 연기에서도 그런 걸 많이 아, 느꼈었거든요. 어쨌든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이거 봐, 딱 나오잖아. 0634님이 네, 김지연 씨 너무 러블리하신데요. 공작도시라는 드라마에서 재벌가의 맏며느리 역할 하셨잖아요. 그때 너무 표독스럽고 함께 출연하신 배우 수혜 씨도 잡아먹을 것 같아서 도도하신 줄 알았어요. 키키. 아, 그러니까 이, 그래 이런 것도 또 한도도 하실 것 같아. 아, 딱 정색하면. 그 굉장히 피곤해요. 뭐 저는 사실 전혀 저런 날선 기운이 사실 저한테 없어서 제 생각이지 맞나요? 아니 언니 좀 느긋한 성격의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이래도 흥 저래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저런 역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되게 에너지를 많이 모으고 아, 또 나가서 화 한 번 내고 그래서 눈도 약간 이렇게 좀 풀려 있는 스타일인데 눈도 예. 엄청 이렇게 딱 뜨고 딱 이렇게 뜨려고 되게 노력하고 모니터할 때 항상 뭐라고 눈 풀리지 않았니? 괜찮았니? 됐어. 그죠 사실 근데 저런 게 또 우리가 연기를 하는 그 매력이죠. 네, 예. 맞아요.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데 완벽하게 어디 가서 그렇게 예. 화를 내보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그 러블리함이 막 나오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5820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5820님이 아 레미플라이에서 지희 배우님 랩하시잖아요. 스웩이 너무 넘쳐서 깜짝 놀랐어요. 첫사랑 외모의 반전 힙합 그루브가 두 분이 레미플라이 하면서 새롭게 도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랩이야. 랩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정분이 역할 외에 정말 잠깐 다른 역할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 이제 그 노인 남원이 옷을 가지고 나가서 장에 가서 옷을 팔러 나갔을 때 그 옷을 사러 오는 손님이에요. 아. 대본상에는 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시고 난 후에 뭐 힙쟁이다, 네. 뭐 끼쟁이다, 뭐 이런 역할 이름을 그냥 붙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 저희가 그때 의상을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거든요. 힙 그 자체. 연출님하고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약간 정분이하고는 좀 상반되는 느낌을 다른 사람으로 딱 보여야 되니까 예. 저희가 약간 비트에 맞춰서 좀 리듬감 있게 대사를 하는데 그게 좀 랩처럼 아니 예전에 이제 옷 팔 때 뭐 골라 뭐 무조건 근데 지금 그 옷 파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사러 오는 손님 사람인데 네. 힙을 아니 저기 그걸 힙을, 해요? 네, 그게 약간 힙이 넘치는 그 옷을 팔 때 예. 부르는 그 넘버가 예. 굉장히 힙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르는 넘버 자체가 힙해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맞춰서 네, 랩을. 예. 예. 그러 거기에 걸맞는 손님이 이제 등장을 네. 하는데. 아, 살짝 뭐 맛보기 안 돼? 어떻게 끊어야 돼요? 아, 직접 보러 오시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약간 맛보기 너무 할아버지 이 옷 얼마예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나 돈 많아요. 막 네,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탑 할아버지. 네. 또 뭐 도전하시는 거 있어? 새롭게 레미플라이 하면서. 뭐 저는 뭐. 이제 랩 뭐. 네. 네. 랩은 저희 할머니들은 되게 그 랩 하고 싶어해요. 근데 할머니들이랑 아, 다들 막 아, 나 저거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말하는데. 옆에서 계속.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할머니 연기에 도전을 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연기를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은 저도 처음이라. 할머니 연기하면 아까 뭐 눈도 풀지만 약간 허리도 굽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허리도 좀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이제 건강을 위해서 너무 네. 많이는 안 하고. 근데 저는 좀 또 키가 커서 제가 예.
그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긴 썼었는데 그래도 아니야. 그냥 내 허리가 더 중요하니까 장기 공연을 위해서 내 키가 커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뭐 괜찮은가 봐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전혀 도전하신 건 없는 걸로? 네, 그뭐저 할머니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도전. 아 박수진 씨가. 네. 지금 한 달 정도 뮤지컬이 진행됐는데 하다 보면 같이 하는 배우들과의 호흡도 잘 맞아서 애드리브도 많이 생기지 않나요? 두 배우님들을 당황하게 했던 애드립이 있었나요? 사실 잘 모르지만 한 달 정도 이제 됐으면 그 합도 너무 잘 맞고 살짝 그 어떤 구간에서 애드립을 하면 이제 관객들의 굉장히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네.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저희는 이제 노인 남원이들이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해프닝이 되게 많아서 저희들은 사실 그런 애드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 전환할 때 약간 이제 그런 애드립 같은 건데 거의 사실 할아버지들이 거의 다 주도를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거의 받아주면서 그 남원도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너무 웃겨요. 저희 남원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이제 70대 노인이지만 늘 청년처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70세면 70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20, 30대 같고 막 그렇지 않나. 맞아요. 저 우리 그냥 아직도 20살 때 그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똑같은데. 나이만 진짜 이렇게 주름만 생겼네 이런 느낌. 지희 씨도 그런 건 좀 느껴요? 저는 이제 제 나이에 대해서 실감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할 때 저도 항상 언니 오빠들이 많았거든요. 네. 작품을 할 때. 근데 이제는 동생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계속 막내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내가 언제 나이 먹었지? 이런 맞아. 생각을 그러니까 요즘에 실감을 해요. 내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네네. 주변의 변화들로. 어쨌든 자기 나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마흔 넘어가니까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때 외워야 해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1099님이 우리 지한 씨 갈까요? 지희 배우님. 지희 배우님은 청순한 느낌이 있어서 첫사랑 캐릭터랑 특히 잘 어울리시는데 학창시절에도 많은 남학생들의 첫사랑이었나요? 학교 다닐 때 고백도 많이 받아보셨죠? 아이고. 예. 근데 제가 사실 그러니까 첫사랑 그런 역할을 많이 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맡았던 역할들 중에서는. 근데 사실 원래 저의 성격은 그렇게 막 많이 청순하거나 얌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원래 성격은 어때요? 원래 성격은 제가 엄청 활발한 건 아니지만 좀 털털하고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와일드한 면이 더 많고요. 네, 여리여리한 씩씩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고백을 많이 받았다기보다 만약에 제가 좀 쟤 너무 관심 있어 이러면 제가 먼저 장난 걸고 그러니까 막 나도 좋아해 이것보다 먼저 가서 말 걸고 장난 걸고 오히려 어렸을 때 그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현 씨랑 지희 씨 두 분 중에 누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우리 지현 씨도 되게 적극적일 것 같아. 아니 저는 지희만큼은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먼저 고백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언니랑 저는 그렇게 막 겉으로 에너지가 확 나와서 적극적이라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냥 할 말은 다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속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해야 될 때 그냥 얘기하고 다 막 말도 못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 표현으로 야물딱진 야물딱진 스타일. 지희 씨 제가 봤을 때 그 딱 표현이 정말 딱 부러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계산 잘하고 암산 딱딱딱 아니야 자 1,500원씩 그리고 남은 돈 딱 50원씩 아니 괜찮아 아니야 친구들 모인 때 딱딱 내가 하고 아이고 뭐 딱 부러지는 두 야물딱이 뭐 레미플라이는 뭐 안 봐도 정말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남원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 좀 땡기는 뮤지컬이네요. 네. 네. 재밌어요, 저희 공연. 이 공연을 보면 어떤 걸 느낄까요, 관객들이? 그 저는 그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작품이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작품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고 각자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래의 나를 노인이 되었을 때 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저는 요즘 그렇게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 공연을 하면서 예. 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은 내 부모님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이게 또 나의 20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나의 이 지난 그 막 들끓었던 막 꿈을 부풀었던 막 그런 청춘을 또 떠올릴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작품이라서. 레미플라이가 이 가정의 달을 저격했네요. 너무 예? 뭐 네. 부모님이랑 가도 좋고 너무 정말이에요. 예. 진짜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어버이날 이런 공연 같은 거 최고의 예, 선물이 부모님께 하면 네. 부모님들의 그 영혼이 감동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로 정말 부부가 어머니 아버님 같이 오셔도 너무 네. 좋고 그러네요. 따님들이 모시고 네. 오셔도 좋고 연인이랑 오셔도 좋고 아이들하고 오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정말 저희는 진짜 만능입니다. 아, 그 이지원 씨가 네. 김지연 씨 드라마 39 할 때 삼총사였던 손예진 씨, 전미도 씨랑 케미 좋았다고 들었어요. 전미도 씨도 뮤지컬 배우니까 더 친근하고 편했나요? 손예진 씨랑 케미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케미를 좋게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 케미가 사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미도 씨는 사실 제가 너무 전에부터 알고 있고 너무 친한 사실 사이였고 예. 손예진 씨는 이제 드라마로 처음 뵀는데 저희가 이제 셋 다 나이가 다 똑같고 그래서 진짜 그 의외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알지 그거 알지 맞아 맞아 그때 그랬지 이런 것처럼 그 같은 나이대에만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이렇게 잘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얘기도 잘 이렇게 통하고 셋 다 성격이 되게 이렇게 되게 좋고 예. 정말 웃음도 셋 다 너무 많고 촬영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수다도 거의 막판에는 막 수다 떠느라 예. 촬영이 너무 몇 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말.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런 게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네, 예. 잘 나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장실에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살벌한데 많거든요. 그렇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예, 그리고 막 난 할 것만 할 거야. 그래서 둘이 딱 대사하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막 녹화하러 가기 전에 막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막.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너무너무 정말 두 분 다 엄지척이었어요. 좋았네요. 좋았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배수진 씨가. 레미플라이 지연 배우님 공연을 봤습니다. 지연 배우님이 극 중에 할머니로 나오셔서 극 중에 나 컵케이크 안 좋아해 단 거 싫어하는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컵케이크 나 컵케이크 안 좋아하는데 단 거 안 좋아한대 이런 대사를 하실 때 우리 할머니인 줄 알았어. 너무 찰떡처럼 할머니 연기를 하셔서 이렇게 청순한 미모의 배우님인지 몰랐습니다. 대학로 최고의 청순 예. 여신. 그럼 여신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극 중에서 이렇게 뭐 분장을 해도 네. 많이 이제 알아보시죠. 39이다 뭐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요. 아니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친구들 만났는데 네. 너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지? 나 생얼 너무 심하지? 너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래 아무도 그럼 못 괜찮다 알아봐. 그럼 뭐 나 못 알아봐야 될 때는 네. 그렇게 분장하고 네. 네.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요. 좋아요. 그냥 그러면 내가 70대 약간 이런 느낌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앨범을 이렇게 다시 보다가 저희 그 친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약간 좀 나랑 비슷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정말 내가 나이 들면 물론 제가 연습할 때도 저희 할머니 이렇게 생각을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그 언니 돌잔치에 이렇게 안고 있는 할머니 이렇게 두 분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딱 봤는데 어? 할머니랑 좀 내가 분장하고 이렇게 안경까지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부모님은 생각. 이 공연을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그 프리뷰로 공연을 한 3일 정도 딱 했었을 때 네. 그때 어머님은 보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번에 이제 같이 보러 오실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어이구 많이 닮았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우실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아유. 엄마 생각나서 그러니까. 많이 우시지 않을까 싶어요. 와 진짜 진짜 꼭 어버이날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뮤지컬 레미플라이의 넘버 김지연 씨, 오의식 씨, 나은아 씨가 함께 하면 컵케이크 들어볼 건데 자 요거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새하얀 달빛의 이면에는 차가운 뭔가 있을지 모르는 일 이렇게 궁금한 게 또 있을까 가보면 얼마나 신기할까 꿈꾸럼도 도나지 않지만 아 김지연 씨, 오의식 씨, 나은아 씨가 함께 보는 컵케이크 듣고 오셨는데 이수진 씨가 어머 목소리 옥구슬이네요. 그러니까 또 저분이 아주 진짜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네요. 7478님이 어디서 공연하시나요? 연령 제한이 있나요? 하셨어요. 저희 뮤지컬 레미플라이는요. 대학로 Y 극장에서 6월 12일까지 공연하고 있고 연령 제한은 아마 초등학생 네. 이상 8세, 네, 8세 이상. 그렇군요. 대학로 그 Y 극장은 그 유명한 거기군요. 네, 네. 예, 일관, 일관입니다. 일관에서 7673님이 레미플라이 벌써 10번 넘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와, 볼 때마다 새로워요. 감사합니다. 10번은? 감사합니다. 10번. 어머 배우님들의 디테일도 너무 좋고 그게 여운이 있어서 하루하루 힐링하고 있습니다 와, 하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은 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내가 너무 뭐 힐링이 되면 예 10번 20번 네 같이 있죠. 자 오늘 이렇게 추파타 레드카펫 김지연 씨 홍지 씨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진짜 언제 끝났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공연장 꼭 가서 보고 싶네요. 네. 네. 자 뮤지컬 Let Me Fly 2월 12일까지 대학로 Y 극장에서 공연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침 네,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 보면서 힐링되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자, 두 분 고맙습니다. Let me fly, fucking!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